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 피셜 그놈 36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우 교수님,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송서미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네. 네, 지난 일주일 뭐 변고 없으셨죠? 인사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변고 없으셨는지.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뭐 새 프로그램 몇 개 보이시던데. 아, 통장이요? 네. 거기는 웃길 사람이 저밖에 없어. 개그캐세요? 아, 개그캐입니다. 개그캐시더라고. 다 이동영 작가, 네. 성질만 부리고, 아. 노영희 변호사. 네.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응. 그 뭐 아, 어, 근데 거기는 약간 공격자만 있고 네. 당하는 캐릭터가 없네요. 아, 그래서 내가 배상훈 교수님이 당하는 캐릭터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 털리고 있습니다. 그 결혼 정보 업체 그 회원 등록하셨던 이야기에 네. 제가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어디 10분의 9 어디죠? 어. 어디 선우 아~ 이거 없어진대. 아~ 10분의 9 10분의 9가 뭐죠? 10등급 중에 9등. 그래서 오로지 박사 학력으로 9등급. 9등급이었던 아, 거. 진짜? 아니 박사면 기본적으로 네. 상위 등급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5등급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갔는데 딴 게 떨어져서 그래서 뭐 이런 걸로 네. 옆에 송현석 기자는 웃지도 못하고 킥킥거리고 있고. 아, 그 오래된 얘기인가요 이게? 네? 오래된 얘기예요? 저는 아니 그건 뭐 20년 된 얘기. 아, 20년 전에 9등급이었어요? 야, 넌 진짜 못했어. 지금 몇 등급이냐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아, 지금이 9등급이고 20년 전에는 훨씬 높았어야 되지 않나? 지금이 그러면 왜 9등급이에요? 지금 10등급. 이게 근데 그런 결혼 정보회사 저도 옛날에 그 게임에 넘어갈 뻔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어가면 등급 확확 떨어져요. 그렇죠. 전 지금 중간도 못 갈걸요? 아니야, 야, 9등급 앞에서 지금.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떨어져도 중간 정도인데, 너는 20년 전에 9등급이었구나. 지금도 9구나. 아니요. 쟤 진짜 못됐어. 요즘 못된 애들이 판을 치고 있다. 있잖아, 못된 애들이. 못된 애들이. 사진 찍고 다니는 못된 애들이. 맞아요. 사진 찍는 애들이 다 못된 애들이잖아요, 요즘에. 설정샷 찍는 애들. 그러니까. 얼굴에 포샵 잔뜩 넣어가지고 말이야. 저는 그 사진 그 뭐 이거 얘기해도 나? 그 사진 보고서 정확하게 계산된 포즈와 각도와 눈빛 찍으시는 그래도 많이 찍어보니까 알지. 그러니까 알죠. 김건희 여사의 사진 말하는 거죠. 네,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했는데 너만 그 사람 얘기했구나. 그래 그렇게 소신 발언 좋아요. 네, 우리는 그냥 다른 모델 이야기한 거 같아요. 거의 그 정도면 인플루언서급이에요. 맥심 모델 얘기한 건데 우리는 맥심 모델. 아, 아니 보면 알아요 확실히 뭔가 좀 의도된 게? 그럼요. 자기가 잘 나오는 각도 일단 알고 계시잖아요. 사진 나올 때마다 자기가 잘 나오는 각을 자꾸 보여주는데 그 각은 100% 자기가 잘 나오는 각과 공허한 눈. 공허한 눈? 공허하지 않던데. 요즘 유행하는 살짝 든 턱 이런 느낌. 아, 요즘 유행이에요 그게 또? 옛날에는 이제 턱을 45도로 내렸잖아요.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살짝 이렇게 살짝 들어주거든요. 아, 역시 전문가의 분석이니까. 네. 예쁘게 잘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예쁘게 찍으면 안 되는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불행하게 찍어요.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쁘게 찍은 거죠 그건. 자, 알겠습니다. 100% 국내산 곡물로만 맞춤 설계한 마이베리 효소 광고입니다. 효소의 특유의 청국장 맛이나 미숫가루 맛이 아닌 맛있는 블루베리 맛 효소 제품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는 효소에 유산균을 더했습니다. 프리미엄 마이베리 효소는 유산균 혼합분말 9종 프락토 올리고당을 함께 담아 완성했고요. 평상시 밀가루, 고기,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 분, 식사 패턴이 불규칙한 분,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프리미엄 마이베리 효소로 관리해보세요. 효소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M장 기획 구독자분들만의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30판박스 서비스 6포, 60포 2박스를 하시면 서비스 14포를 드리고요. 3박스 90포를 구매하시면 서비스 20포, 만약에 4박스 120포를 구매하시면 서비스 1박스를 드리고요. 6박스 180포를 구매하시면 서비스 2박스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 마이베리 효소 저는 요즘 아주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도 스틱 형태로 가루 분말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맛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네. 맛있어. 이거 무슨 맛이지 이게? 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맛. 네. 과일 맛이 나는 거. 달달하죠. 네. 달달. 물도 없이 물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일단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효소들은 조금 역해요. 그 왜 그 가루랑 물이랑 잘못 먹으면 입 안에 가루만 붙을 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역해. 나 그럴 때 진짜 싫은데 이건 그래도 맛있던데.
일단 맛있어야 계속 손이 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맛있어야 너무 먹기 힘들면 몸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제 멀리하게 되거든요. 저 마이베리 효소 요즘 잘 챙겨 먹고 있는데 네. 자 여러분들도 마이베리 효소 좋다는 얘기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머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네, 근데 좀 이게 냄새가 좀 나는 제품도 있고 맛이 역한 제품도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 안 좋은 기억 갖고 계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이베리 효소는 다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이베리 효소였습니다. 자, 흡입력의 최강자 블랙앤 데케커 블랙앤 데커 코끼리 코 청소기 광고입니다. 자, 무선 핸디 청소기 110년 정통의 브랜드 블랙앤 데커 그 중에서도 코끼리 코 청소기가 가장 유명한데요. 자, 이 코끼리 코처럼 잘 휘어지는 자발 호수가 있어서 구석구석 쉽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초경량 청소기로 가벼워서 여성분들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요. 작고 이동이 편리해서 차량에서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핸디형과 서서도 사용 가능한 스틱형 두 가지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요. 블랙앤데커는 AS가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픽 서비스를 통해 전화로 접수하면 집으로 방문해서 회수해서 가고요. 수리 완료 시 택배로 발송이 됩니다. 초기 불량 제품도 홈픽으로 접수해서 새 제품으로 교환받으실 수가 있고요. 흡입력이 아주 강력한 블랙앤데커 청소기를 M장기의 고객님들께만 특별한 이벤트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 청소기 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포털사이트에서 M장 기획 청소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사서 엄마한테 선물을 해줬잖아요. 네. 아침마다 엄마 청소를 너무 많이 해요. 이게 가벼우니까 네.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 코끼리 코 잡고 이렇게 네, 하시는데 맞아요. 너무 편하고 가볍다고. 저도 주변에 선물 한 세 분한테 했거든요. 차량용 청소기를 쓰시라고. 이게 좋은 게 가격 대비 인정을 좀 많이 받아요. 브랜드는 다 알고 있는데 맞아. 이 좋은 걸 아우 고마워 이렇게 딱 내가 쓴 돈에 비해 더 많은 감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청소하는 재미가 있어요. 가벼우니까. 예, 우리 PD님도 요즘에는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맨날 이걸로 청소하고 그래, 있어. 그래. 자꾸 이거 사주면 자꾸 청소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맞아. 너무 간편하니까 쓰기가.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차량용 청소기로 이것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이것저것. 근데 다 흡입력이 별로야. 그거 선물해주면 그 불법 개간한 거기 농장 가서 쓸 것 같아요. 거기 약간 임시 가건물처럼 오두막 같은 걸 만드셨어요. 농막이 작... 그건 진짜 불법일 거예요, 여러분. 아니, 농막이 작으면 괜찮아요. 네, 작을 거예요. 네. 자, 선물해서 잘 쓰실 수 있도록. 네. 보통 차량용으로 샀다가 흡입력 좋으면 진짜 집에서 쓰시거든요. 그렇죠. 네. 원룸 자취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거 차량용 아니고 집에서 쓰셔야 됩니다, 진짜로. 맞아. 네. 진짜 강추. 혼자 사는 분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블랙앤데커 코끼리 코 청소기였습니다. 자, 이번 화 주제 뭡니까 선생님? 이번 화는 조선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아, 아. 이것도 이제 뭐 그 드라마로 네. 드라마로 자주 네. 나오는 그 시절이죠. 네. 여말 선초. 네. 네. 뭐 쪽 교수님 세대 정도면 이제 용의 눈물. 이라고 아니요, 할 수... 같은 비슷한 세대. 네. 네. 뭘로 많이 보셨죠? 아, 뭘요? 이때 이 시기 여말 선초의 시기. 안 봤어. 뭘? 유아인. 유아인이요? 지금 여말 선초란 개념을 지금 설명해줘야 돼. 여말 선초를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고려 말 조선 초 이 시기 드라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기억나는 드라마가. 드라마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육룡이 나르샤. 육룡이 나르샤? 그 유아인 나오는. 육룡이 나르샤가 조선 초예요? 육룡이 나르샤를 안 보셨던 거잖아요. 네, 네 맞아. 그러니까 흐름이 용의 눈물 세대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정도전 세대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정도전 때문에 대정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역사의 정치를 입히기도 하고 아예 그냥 보좌관이라고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네. 정도전 그리고 이게 SBS로 넘어와서 육룡이 나르샤. 하나 더 있어요. 이 장혁 씨가 뭐 했었던 거 하나 있어. 장혁 씨가 이방원인가 이성계 나왔는데 좀 잘 되지 않았어. 약간 그렇게 돼서 네. 세 개가 한 10년 사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장혁이 둘 다 했어요. 네. 순수의 시대에서는 또 영화로도 했고 네. 드라마로도 했고 근데 네. 그거를 다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 아마 그쪽 사이에서는 특화된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방원이 약간 사이코패스 형태로 해서 장혁이라는 사람이 그걸 연기를 했거든요. 네. 나의 나라. 나의 나라. 그렇죠. 나의 나라. 그, 그러니까 순수의 시대와 네. 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네. 네. 뿌리 깊은 나무도 이제 세종의 이야기지만 아직 정도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렇죠. 그 그때 당시 시대의 모습 밀본 그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 네. 그 작가의 그 세계관 속에 아주 뿌리 깊은 사상이죠. 그리고 네. 거기에 연결되는 것이 가장 최 젊은 배우가 유아인 신세경이 했던 게 이제
그때고 저는 나이가 비슷하지만 말하자면 팁을 좀 더 일찍 봤잖아요. 나이는 비슷하지만 유동근 뭐 최명길 그때 최명길 그때 세대의 김한길 전 의원의 부인이죠. 그렇죠. 네. 그때 세대의 어 그 뭐 이성계 이방원 그걸 다룬. 아, 네. 근데 그때가 별로 재미가 없었나 봐요. 어? 그 육룡이 나르샤랑 나의 나라랑 다 이렇게 막 핫해지지 않은. 야, 육룡이 나르샤 장난이었어요. 그래요? 전 되게 노잼이었는데. 보긴 봤는데 본인한테 안 맞았다. 뭐야? 네, 네. 안 들어왔구나. 안 들어왔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세대가 갈라지죠. 이성계를 누구로 기억하는지, 이방원을 누구로 기억하는지 이제 세대가 좀 달라지는데 오늘은 이성계를 일단 먼저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들으면 매번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아, 맞죠. 그때는 뭐 스펙타클한 시절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좀 많은 시절이죠. 변기. 자, 그러면 자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고려 말부터 가야겠죠? 고려 말로 잠깐 넘어가야 됩니다. 원래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어떤 클리셰들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저는 그 신라가 망해가는 그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게 망해가는 시절들은 이야기들이 비슷한데 고려 말에는 잠깐 빛났던 시기가 있어요. 저희는 이분을 좀 그냥 생마라고 계속 표현하긴 했지만 공민왕이죠. 공민왕 시절에 잠깐 빛나는 시절이 있습니다. 특히 그 신돈이 이제 개혁 정치를 하는 그 시절에는 나름대로 빛났던 시절이 있어요. 뭔가 좀 수정해보려는 지금의 어떤 망해가는 이 상황을 극복해보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등장하는 시절이긴 해요. 권문세조 흔히 얘기하는 이제 권문 그리고 세조 가문들을 경계하면서 부원 세력들과의 어떤 경쟁 체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땅 문제도 조금 해결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성균관을 재건하면서 성리학자들을 과거를 통해서 정계로 불러들이는 일을 조금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아이러니한 게 공민왕 입장에서는 고려를 살리려고 성리학자들을 대거 등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고려를 망하게 해버리는 집단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뭐 공민왕은 이때 고려를 살려보려고 좀 젊은 개혁가들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을 찍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민왕 키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신돈 키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성리학자들이 이제 대거 등용되는 시절이기도 한데 공민왕이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민왕 편을 뭐 참고하셔도 좋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공민왕이 죽은 다음이죠. 공민왕이 갑작스럽게 쿠데타를 어떻게 보면 죽다 보니까 요거를 수습해야 되는 게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수습을 한 사람이 이인임이라는 저희 그 드라마 정도전에서 보면 박영규 씨가 아, 이름을 살짝 아마 바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인임으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정도전에서 이인임으로 그대로 나왔어요. 네, 이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래서 아 전화 막 아 전화 이인임이 잘했을 때 그래서 임금이 하사품 뭐 줬으면 좋겠냐니까 깐풍기라고 바로 아 깐풍기 전화 사천식으로 달라고 했었죠. 아 박영규 씨가 그 캐릭터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다시 그 캐릭터를 가둬버리시면은 딸이 이제 이미달이라고 후에 유명한 배우가 되죠. 아... 진짜인 줄 알죠. 이미달이라고 하니까 진짜 역사 속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미달 공주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님이 저는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언급하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면 그 주인공이 아시다시피 워낙 파렴치한 범죄로 그거 됐기 때문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좀 언급하기가 좀 그렇지만 드라마 자체는 정말 좋은 드라마였어요. 제가 뭐 드라마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드라마 자체는 정말 좋은 드라마. 아니 그 조재현 배우가 그 조재현이라고 해야겠다. 배우라는 이제 그 표현을 갖다 앞으로 이제 배상을 못하니까요. 또 이게 그 배우가 그 뒤에 그 사람이 그 뒤에 그렇게 나쁜 행각만 버리지 않았어도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면서 그럼요. 재방송도 될 수 있는 드라마인데
사실 그 박용이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뭐 모자이크 주인공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오기도 그렇고. 다 드러내기도 어렵고. TV와 KBS 드라마 채널이 따로 있어요. 뒤에 번호 TV에 돌려보면은 거기는 방영이 좀 어렵고 그래서 유튜브로 계속해서 돌려보기 연속 재생하기 이런 것만 네. 올라오더라고요. 실제로 조재현 씨 검색하면 전직 배우라고 뜨네요. TV에서는 못하니까요. 안 돼요. 네, 어려운 거고. 근데 이제 그 드라마가 멋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2인이 거기에는 악역이 없습니다. 네. 정치 활극이기 때문에 악역을 두지 않아요. 각자의 입장만 있을 뿐이지. 네. 이게 그냥 뭐 보수적인 이인님의 입장에서는 네. 고려를 위한 길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네. 실제 역사로 들어가면 이인님은 개새끼죠. 부정부패 화신과 같은 네, 그런 역할이에요. 아, 그런 인물이에요. 실제로 그런 인물이고. 근데 이인님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뭔가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으니 그 모니노라고 네. 하는 그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신씨. 네. 그러니까 이제 신돈의 네. 첩이에요. 신돈의 첩인데 그 사람이랑 공민왕이 관계를 가져서 낳았다라고 하는 네. 아이가 모니노라는 아이예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국민왕의 NG. 그러니까 그 신돈의 첩이. 뭐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미 이 시절부터 이거는 신씨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아요. 이미. 네. 국민왕의 아들이라고 믿기가 힘드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인임 입장에서는 갖고 놀기가 좋은 거죠. 왕으로 세워서. 네. 그래서 왕으로 앉힌 사람이 이제 우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막장 상황이 뭐 공민왕 때 반짝했었던 어떤 그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의 나라로 이제 더 빨려 들어가게 되고 권문세족. 네. 권문세족이라는 표현은 우리 붙은 단어는 아니고요. 네네. 권문이라고 하는 집단이나 세족이라고 하는 집단이 따로 있는 건데. 네. 아무튼 이제 그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부원 세력이라고 하는 네. 원나라에 계속적으로 기대서 장난질을 치는 네. 그런 어떤 권력 집단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위기로 계속적으로 네. 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그거를 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신돈에 대한 설명도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손창민 씨로 기억하고 있는데 짤로 기억하자. 이걸로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신돈은 실제로 뭐랬는지 잘 기억 안 나요. 이거만 웃음 짤만 기억. 그냥 웃음 그냥 크게 웃었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에서 이렇게 이렇게 웃음으로 기억되는 사람 두 분이 계세요. 신돈과 오원 장승업이에요. 그분은 지붕 위에 올라서 웃고 있거든요. 막걸리 드시고. 취하선. 네. 이 짤은 아직까지도 명짤로 그렇죠. 지금 이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신돈이 어떤 사람 승려잖아요, 승려, 그죠? 승려인데 아무런 그런 기반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똑똑했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공민왕이 눈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탁을 했는데 사실 발탁 때부터 말이 많죠. 왜냐하면 이 시기는 그 권문 세력들과 세족 집단들이 원나라에 붙어서 그 모든 땅이며 뭐 권력이며 부며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절에 네. 이제 이 아무 끝발도 없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한번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어떤 식으로 개혁할 수 있을지를 얘기해라라고 해서 이제 개혁을 하는 게 그럼 땅부터 제대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땅 정리도 한 번씩 하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 이 개혁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을 키워야 됩니다라고 해서 성균관 교육제도 개편을 하면서 네. 이제 그 밑에 이제 새롭게 과거 네.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과거로 해가지고 신진 네. 관료 집단들을 뽑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네. 원래 권력가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원래 권력을 갑자기 쥐기 시작하면은 네. 네, 변질되게 이제 마련인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뭔가 자기 세력이 확실하게 있거나 천천히 올라간 게 아니라 갑자기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네, 좀 약간 권력의 시스템을 지금 정권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시스템을 턱을 막 떨고 있어. 네, 정치의 시스템으로 권력을 네. 행사 못하고. 약간의 비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권력을 이용하는 폭력적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신돈의 한계였을 수 있고 네.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건 권문세족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이 저희가 저 같은 이제 사회경제 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세족이라고 하는 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권모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뭡니까? 관료의 배출이 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족들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네. 공평하지 않죠. 네. 그리고 그러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계속 관직을 유지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세족은 땅이잖아요. 그 땅은 계속 내대 누대로 자기들끼리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고려의 문제는 두 가지다. 그러니까 권문과 세족. 그래서 권문 세족의 문제인데 토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토지를 박살을 내야 되는데 박살을 내는 힘이 없죠. 박살을 어떻게 내겠어요. 군사력도 네. 없는 상태고 네. 권문의 문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계속 도입한 것이 과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신진 관료 젊은 관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새로운 학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그래서 성리학이 필요했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 성리학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두 가지에 주목했느냐가 핵심적인 거고 왜 이성계가 떴냐면 이 두 가지에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이 두 가지는 관련이 없는데 군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김전수 설명했지만 이래서 이런 것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인이민도 사실은 토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절대 못하지. 왜냐하면 되죠. 자기의 기반이 세족이고 권문이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교과서적으로 하면 네. 권문 세족 vs 이제 성리학을 기반으로 했었던 신진 4대부라고 네. 불리는 세력이 뭔가 이렇게 네. 탁 부딪혀가지고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왜냐하면 네. 신진 4대부들의 많은 수는 세족 집단에 그렇죠.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왜냐면 과거제로 그렇죠. 올라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치. 공부하려면 돈 필요한데. 부잣집 자제들이 있는 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세대로 많이 나눠요. 세대. 세대 집단으로 좀 많이 나누려고 조금 하거든요. 젊은 세대. 네. 그래서 뭐 그 이때 이런 어떤 그 토지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신진 사대부들 중에 뭐 권근, 조준 이런 사람들은 집안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네. 그래서 섞여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그냥 VS로 놓기에는 조금 힘든 거는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아. 세대를 바탕으로 한 사상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인류사적인 의미의 변화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농장 경영에서 네. 소농 경영으로의 전환 시기가 요 시기쯤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신진 4대부들 중심으로 한 권근 조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약간의 소농 경영 시스템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권력이 이동했다. 그래서 조선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작을 하셨네요. 우리 무시하는 거야? 아니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네, 땅 문제가 굉장히 네. 복잡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신돈과 그 공민왕 때 공민왕 키즈들이 지금 비슷한 거죠. 청년 정치인들이에요. 네. 쫙 올라왔는데 네. 이들이 바라봤을 때는 지금의 고려의 토지 문제는 가만히 두면은 이거는 나라가 좆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냥. 네. 아 이거는 이대로는 끝났다. 그야말로 적폐다. 이거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힘들다. 라고 했는데 얘네들 갖고 힘이 안 됩니다. 기대봐야 네. 7급 뭐지요. 힘이 없잖아요. 네, 7급 사무관들이 사무관. 이 사무관들로 무슨 개혁이 되겠습니까? 네. 이게 안 되는 거죠. 장차관들을 엎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쭉 한번 찾아봐요. 그럼 누구랑 할까라고 했더니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칼든 인간들만큼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거는 없겠다라고 해서 최영과 네. 이성계라고 네. 하는 두 인물에 집중을 하죠. 근데 여기서도 예전에는 최영, 권문세족 한편. 신진사대부 이성계 한편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보기도 힘들어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채영 같은 경우에는 신진사대부들과 초기에는 같이 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님이라는 인물을 볼 때는 네. 이 새끼는 너무 개새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는 모습들도 보여요. 네. 근데 채영은 권문세족이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이님을 제거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하는 거죠. 다 같이.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신진 사대부들 입장에서 신흥 유신들 최근 표현으로 하면 신흥 유신들 입장에서는
어, 최영이 갖고 있는 저런 모습들도 넘어서야 할 게 필요한데 라고 해서 너도 뭔가 갖고 있는 이권들을 내려놔야 그게 개혁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조금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검문 세족에서 좋은 검문 세족으로 네, 그렇죠. 갔는데 네. 좋은 검문 세족도 이 사람들한테는 아니라 이 말인 거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돼. 도대체 그 땅 문제가 도대체 뭐냐? 요게 이제 설명이 좀 돼야 돼요. 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네. LTV인가요? 네. LTV. 고려시대 정도의 LTV. 사실은 네. 사회경제사 쪽에서는 네. 이 시대가 변하는 이 시기 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항상 토지 문제에서 그렇지, 봐요. 토지 문제. 왜냐하면 토지 문제가 그러니까 국가가 네. 토지를 어느 정도의 수위로 조절할 수 있느냐의 발전 정도를 보면서 네. 이게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느냐를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냐면 수조권이라는 게 있어요. 수조권. 수조권 네. 그게 뭐냐면 국가의 토지 장악력이 아직까지 직접 지배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위 관료들한테 땅을 주고요. 네. 이 땅 주인이 따로 있음에도 각각 땅 주인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데 왜 그 땅 주인이 있는 땅에다가 고위 관료들한테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주냐면 세금을 직접 걷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중에 조선이 네. 건국되고 난 다음에는 국가가 다 거둔 다음에 네. 관료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죠. 네. 근데 이때는 그 토지 장악력이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니들이 저기 가가지고 세금 걷는 걸로 월급을 대신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조권. 나머지를 우리한테 네. 국가에 네, 주고 세금 주고. 완전히 네. 바뀐 거죠. 세금 네. 걷어서 니네 갖고 남은 주고 해라. 그렇죠. 그걸 주체가 다른 거예요. 네, 그거를 보통 사전이라고 불러요. 사전. 사전. 사적으로 니들한테 주고 여기에서 니들이 세금을 걷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국가의 토지 장악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네. 지방 관리로 보내놓고 네. 지방관들이 네. 국가에 한번 싹 세금을 준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가 알아서 세금을 걷는 거죠. 약간 영주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죠. 이게 뭐 중세 영주까지 가느냐 그건 아닌데. 영주면 땅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거기까지 가려면 군사력이 독자 군사력이 있어야지 영주가 되는 거지. 고게 가능했었던 때는 신라 시대예요. 신라가 가는 거지. 그럼 그거는 수조권이 아니라 뭐냐면 보통 그걸 시급 노급이라고 시급. 불러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노동력도 니들이 알아서 관리해가 돼요. 네. 근데 고려 시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노동력을 관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은 니네가 알아서 걷어가.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려 말이 되면 전쟁 원나라 이제 그때 몽골이죠. 몽골과의 전쟁을 길게 가져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쓰레기가 돼요. 너무 황폐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개간을 시켜요. 그러니까 개간을 시킨다는 게 뭐냐면 개간하면 니네가 알아서 관리하는 땅. 국가가 직접 개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니네들이 개간하면은 거기 알아서 사전으로 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간을 누구한테 시킬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병이나 노예한테 시키잖아. 그러니까 세족 힘이 세지는 거예요. 땅이 넓어질 수밖에 그렇죠. 자기 땅이 되는 거네. 한 번 넓어진 거는 거기에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걸 또 노예가 되고 걔들을 또 개간시키니까 또 노예. 그래서 점점적으로 세족들은 더 커지는 네. 오창석 씨 아버님이 아직도 혼자 하시잖아요. 그 직접 개간을 개농장을 주셔? 아니, 1인 개간을 계속 아, 네. 본인이 경작하고 본인이 수조권을 가지고 네. 영주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버려진 땅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할 수 없는 버려진 땅들을 네. 꽁으로 다들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세력만 있으면 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땅에 대한 장악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여기에 땅이 있어요. 중첩되는 거예요. A씨가 여기까지 네. 땅이라고 했어요. 내 땅, 네. 나의 수조권은 여기까지인데 네. B씨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개간을 해요. 겹쳐요. 이렇게. C씨는 여기서부터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겹쳐요. 교집합이 생긴 거네. 교집합이 생기는 거죠. 그런 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인이 한 땅에 수조권을 갖고 있는 주인이 7~8명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근데 이미 개간을 했는데 추가로 개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짬짬이 하는 건데 너도 뜯어가고 나도 뜯어가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과세 막 3중과세도 되겠네요. 7중과세까지가 되는 땅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농민들은 네. 못 살고 도망나. 네. 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민들이 엄청 늘어나. 유랑민들이 계속 네. 늘어나고 세금 낼 때가 죽을 판이니까 그런 땅이 전국 팔도에 그냥 쫙 깔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곳 꽂을 땅도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 유민들은 이제 힘 있는 자들한테 또 들어가는 거지. 의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신흥 유신들이 보기엔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땅 문서 처음부터 싹 조사해야 됩니다. 땅 문서 싹 조사해야 되고 국가가 토지를 싹 장악을 한 다음 수조권 없애야 된다. 싹 장악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개민수전. 진짜 경작하는 소농들이 네. 중소 소농들이 각자가 개간을 해가지고 자 니네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주인인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경자 유전이 돼야 된다.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지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토지 혁명을 해야 된다고. 근데 뭐 7급 공무원들이 네. 지금 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죠. 어쨌든 지금도 가끔씩 등장하는 토지공 개념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일까요? 좀 다르려나? 조금 다르죠. 근대적인 어떤 그런 네.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네. 지금의 토지를 겸병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국가가 장악하지 못하고 그 지방의 애들한테 나눠주면은 이런 폐단이 생긴다.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땅을 처음부터 조사하자. 그걸 보통 양전 사업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양전 사업은 언제나 대지주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대지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편법이 필요한데 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싹 조사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네. 토지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의 치부를 체크한다는 의미예요. 그의 왜냐 A부터 B, B, C 결과적으로 오면 그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 땅을. 그럼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네. 신흥 유신들이 찾기 시작했던 게 이 혁명적인 변화를 함께할 사람을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최용은 딸이 맞네. 저 친구는 맞지 못하겠는데 라고 해서 찾은 사람이 이성계가 된 거죠. 이성계는 사병은 있었지만 땅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나요? 땅이 아니, 있었어도 네. 너무 북쪽이 변방이 아무며 변방이 있으니까 크게 상관없었나? 고려는요 어느 정도냐면 개경 사람과 개경 비개경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개경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네, 서울에 살아야 됩니다. 네.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이성계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고려 사람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여진족 뭐 네. 몽고 사람. 네. 요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그 전주희 씨의 주장입니다. 네. 자, 전주희 씨 측 변론하세요. 용령 용령 얘기네. 용령. 그렇죠. 용령이 나르샤의 이야기예요. 네. 용령이 나르샤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용령이 나르샤는 뭔가 거기에 조선의 어떤 개혁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 여섯 명으로 도는데 그게 아니고 이성계 육대죠. 그 사람들을 용령. 그러니까 쩌리들을 좀 있게 만드는 네. 그게 용비였죠. 뭐죠? 맞죠? 예, 네네네. 그거 맞습니다. 예. 그건데 4대조 네. 태조의 그 이성계 4대조가 원래 전주 사람이었는데 네. 전주시 주장입니다. 네. 그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내려와 있었던 관료랑 싸움이 붙어요. 네. 뭔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네. 저기 삼척 정도로 이 사람 먼저 가요. 네. 근데 삼척에 갔더니 이 삼척에까지 이 원래 전주에 있었던 이 관료의 고위 관료가 또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견디지 못하고 네. 함흥 쪽으로 건너가서 네. 거기 땅을 경작하면서 살다가 네. 원나라에 의탁을 네. 해서 거기에 다로가치가 되었다. 거기 귀순한 거죠, 말하자면. 네. 귀순을 한 겁니다. 네. 전주 씨의 주장은?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 뭐 전주 씨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여기에서부터 진짜 살던 사람들인지 아닌지 네. 뭐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북방 맨 이쪽에 살았던 고려인들은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서로 교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서로 뭐 결혼도 하고 이런 서로 결혼해서 애도 낳고 많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경계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럼요.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그 다로가치로 있으면서 네. 여기에는
다로가치는 일종의 그 총독이에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네. 이 지역을 다스리는 원나라에서 그래 이 지역은 그럼 네가 알아서 다스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다로가치라는 네. 게. 그래서 이제 그 이성계의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집안 같은 경우에는 사병 집단도 당연 엄청 크고 네. 가별처라고 부르는 네. 엄청 큰데 여기에 많은 숫자는 다종족 그렇죠. 집단입니다. 여진족, 거란족 다 있었죠. 네, 여진도 있고요. 뭐 원나라 출신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려인들도 있고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병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꼭 무슨 뭐 네. 원나라 사람이냐, 네. 뭐 고려의 사람이냐, 네. 뭐 이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다종족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국경의 개념이 있었던 그렇죠. 것 같다고 네, 전에 이제 배상훈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셨지만 사람 중심이기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국경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언제든 서로 그렇죠. 교통 이게 서로 교통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항상 논란이냐면 이 얘기를 하면 그럼 조선이 씨발 여진족이 세운 나라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의미는 말 이게 이때는 그런 개념이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의 개념으로 그때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네네네. 근데 희한한 건 만문 보면은 그게 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별 차이 없다가 나와요. 네. 거꾸로 보면 여진족이 했던 네. 금 청나라가 교류 많이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인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네.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전주시의 어떤 그런 그 육룡이 나르샤에 나오는 것처럼 전주에 있다가 이렇게 그렇게 됐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네. 네. 아무튼 근데 이 아버지 이성계의 아버지 때가 되면은 네. 전에 살짝 설명해 드린 것처럼 원명 교책이라고 하는 네. 정세가 확 변하죠. 정세가 이제 변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때 이자춘 이성계 아버지가 아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신 줄을 잘 네. 줄을 굉장히 잘 쓰는 거죠. 일단 공민왕이 저쪽 지역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철 세력이랑 싸움이 붙어 있었어요. 네. 기철이랑 싸움이 기왕후에 기영후에 이제 그 오빠죠. 네. 그 기씨 세력이랑 이게 싸움이 붙고 있을 때 쟤네를 쳐야 되는데 쟤쪽을 치려면 이 함흥 지역에서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자춘네 집안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슥 흘립니다. 와 오면 내가 너 개경에 한 자리 줄게.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여기에 왜 그러면 제가 갈아타겠습니다.라고 해서 고려에 기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쌍성 총감부를 칠 때 선두에 서서 이제 공격을 하는 역할을 네. 하면서 정과를 올리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회복에 그 회복하는데 일정의 그걸 했다 그래가지고 개경으로 불러드립니다. 네. 이제 이자춘을 개경으로 불러드리고 높은 관직을 줘요. 네. 근데 이제 이자춘의 입장에서는 개경에 왔더니 아씨 촌뜨기 취급 자꾸 받고 아씨 와가지고 내가 역할을 했는데 뭐야라고 해서 돌아가려 그래요. 네. 돌아가려 그럽니다. 네. 공민왕 입장에서는 얘가 돌아가면 좆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력을 그 앞에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 군사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면서 그러면 네가 가는 대신에 고려에서 내가 높은 자기를 줄게. 그래가지고 그 방면을 다스리는 고려인으로서 이쪽을 다스리는 큰 직책을 주게 되고요. 네. 그거가 이제 나중에 이자춘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제 이성계에게도 그 자기가 그대로 귀족이니까 네. 네, 물려받게 이제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성계가 크게 된 배경이죠. 네. 그렇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 지역에서의 일종의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면서 일종의 네. 고려인이 되게 되는. 네네네. 그 고려인으로서 그 지역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네.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이성계 입장에서는 욕심이 더 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또 나다 보니까 나도 개경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데. 네. 맨날 나 촌뜨기 그 역할만 시키고 네. 그런 식인데 개경에서도 한 자리 시켜주세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이 결핍이 욕망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 아무래도 변두리 출신이라는 그 결핍이 네. 아버지 이자춘도 그랬지만 이성세계에도 그 똑같이 물려졌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개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 개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네.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신흥 유신들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성계 이야기를 잠깐 더 하면 이성계는요 캡틴 고려입니다. 아이언 이성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진짜 초특급 슈퍼 스타. 싸움을 잘했죠. 뭐 무력으로는 끝판왕이다 이런 뜻이죠. 신궁이라고 불려요. 신궁. 한반도에서 나온 네. 신궁이 몇 없는데. 네. 이 신궁의 일화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신궁 일화들이. 네. 화살 위에 화살 쏩니까? 아, 뭐 그런 거 그 정도죠. 그 정도. 아, 그 정도예요? 투구를 맞출 정도. 네네네. 뭐, 예.
그 이제 아기발도라고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왜구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그 중에 이제 왜구 적장이 있는데 걔의 투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애들 그 투구 보면 이런 거잖아요. 깃발 같은 거. 그 그렇죠. 위에를 딱 때려요. 아 위에를? 그래서 투구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흔들리고 있는데다가 한 방 더 쏴요. 그래서 탁탁탁 흔들리게. 그렇게 해서 아기발도가 이거 뭐야 라고 투구를 딱 벗었을 때 그때 또 쏜 거 옆에 이지란이라고 이성계 같이 여진족, 다니는 여진족 항상 그 드라마에 항상 많이 나오죠 옆에 있는 뭐 원래 퉁두란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고려에 기부해가지고 같이 이지란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같이 해가지고 이마 맞춰서 딱 죽여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신궁입니다. 그 정도로 신궁이고 그다음에 이때 고려의 이성계 라이벌 같은 신궁이 한 명 더 있어요. 황상이라고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신궁 이 사람도 신궁이에요.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이라서 이 원나라 황제가 네가 그렇게 활을 잘 쓴 다음에 얼마나 잘 쓰는지 팔 한번 만져보자 했을 정도로 엄청난 신궁이에요. 그래서 얘랑 활대결을 시켜요. 활대결 시키는데 50발까지는 서로 똑같이 정 가운데 맞춘 거죠. 또 50발이 넘어갔을 때 황상의 팔에 힘이 딸려가지고 옆에 삐뚤어지게 쐈는데 이성계는 끝까지 계속 가운데만 맞췄다. 호카이드 레골라스 정도 느낌 되겠군요. 근데 제가 호카이를 얘기를 하려다가 호카이가 조금 사실 마블에서 약간 쩌리 캐릭터다. 레골라스 좀 그런 거예요. 쩌리라고 할 수 없는 주인공 캐릭터니까. 근데 왜냐면 이성계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훨씬. 근데 워낙 그쪽이 유목민이 강하고 고구려 전통과 유목전통 다 합쳐갖고 그걸 사실 다 받은 사람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성계 정도가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기가 엄청납니다. 고려 안 그래도 지금 딱 봐도 망해가고 있고 다 도둑놈 새끼들 갖고 오고 이런데 이 시기에 슈퍼스타로 떠오르는 사람은 사실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채용도 스타예요. 채용도 스타고 이성계도 스타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흥유신 입장에서는 이성계여야 했던 거죠. 근데 이때 왜 이성계가 이렇게 슈퍼스타가 되냐면 단순히 그냥 땅 문제나 이런 문제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이제 주원장이 이제 한창 그 명나라 이제 그거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중국에 있었던 이제 세력들이 갑자기 고려로 쳐들어와요. 고려로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개성까지 옵니다. 개성이 함락당해요. 그래서 국민왕이 안동까지 도망갔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홍건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개경을 탈환하는 사람이 이성계 가빌초를 이끌고 그러면서 일단 슈퍼스타가 한번 됐다가 외구가 이때는 어느 정도냐면 지리산까지 와요. 지리산 외구가 해변이 아니라 아예 내륙까지, 내륙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살아요. 외구가 살아요. 뜯어가면서 그 정도가 그 정도로 횡행했었거든요. 외국 친입들이 고려의 지방군은 다 붕괴됐다고 보시면 맞나요? 그때 또 이제 가별초를 이끌고 가서 외구들을 무찌르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사람. 이성계 군은 다 기병입니다. 기병. 그렇죠. 2천 정도에 3천 정도에 그냥 최정예들이에요. 최정예들이 전투 스타일도 약간 북방계 스타일이구나. 왜냐면 몽고의 전투 스타일부터 시작 다 받아들여 갖고 최정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출귀모란 게 저쪽 가다 이쪽 가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병이기 때문에 잘 나간 애들끼리 모아서 말 타고 돌아다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살내고 이쪽으로 오고 그러니까 외교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거고 또 고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최고다 이렇게 그 가별초가 이성계 무리예요. 네, 한 뭐 많이 보면 한 3천 명까지도 보는데 기병의 활 거의 뭐 실전 경험이 이 정도로 빵빵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특수부대가 3,000명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3,000명을 한 명이 거느리는 건 불가능한데 군 조직상. 가별초가 뭘 믿고 이성계를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이 시기에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사병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병사요. 월급을 줬겠죠, 그러니까? 아니요. 월급도 주고 월급도 생활 공동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 지역에 가족이 큰형 작은형부터 다 가별초인 거예요. 거기서 또 죽게 되면 걔들의 식구를 또 보좌해주고 거기서 아내가 또 가별초.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무사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삼촌. 그러니까 수백 호가
다 그냥 이성계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싸워서 이겨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에서 그렇죠. 웬만하면 제일 센 놈 무리에 들어가고 싶은 거겠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더 센 놈 사람들만 모여고 계속 네. 모여서 거기에는 이제 인종적인 걸 없고 다 그냥 고려 사람이기도 하고 저쪽 그러니까 이성계 하나만 있고 충성 이성계 사람이죠. 이성계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중앙정계로 진출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신흥 유신들이 그걸 알아보고 오케이 그러면 너 정도면 우리랑 함께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신흥 유신들과 네. 이제 이성계 집안이 네.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굉장히 끈끈하게 갑자기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이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이제 둘이 있는데 그 유명한 예, 정몽준과 정도전이 네. 되는 거죠. 정도전과 정몽준은 사실 둘은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기는 했지만 네. 동학이에요. 동학. 그리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네. 특히 정몽준 같은 경우가 이성계의 어떻게 보면 더 네. 책사 역할을 초기에는 많이 해요. 우리는 정몽준을 학자로 알고 있지만 네. 실제 역사에선 일종의 네. 책사? 책사 역할을 합니다. 전쟁터도 같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네. 여러 가지 전쟁에 있어서 비책 이런 거 다 많이 도움이 된 사람이죠. 우리 거꾸로는 정도전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경도는 정치체제 정도 정몽주는 실제로 이성계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몽주를 제거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자 정도 했다면 제거할 필요 없었죠. 정몽주를 제거할 이유는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친해 지나다 보니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권문 네. 세족 집단 입장에서는 꼴이 네.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세대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일단 채영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이 채영 근처에 있는 권문과 세족 집단 같은 경우에도 일단 나이들이 조금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면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자신들이 쥐고 있는 많은 어떤 이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지키려고 이제 하는데 이성계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걸 뒤집지 않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적어져요. 당연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신흥 유신들 같은 경우에는 젊고 지금의 어떤 그 고려의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티격태격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하나 문제가 터지는 게 그 유명한 이제 명나라가 철영이의 땅을 우리한테 다시 반납을 해라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때 최영이 대가리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야? 그 땅 우리 땅인데 이걸 외교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 최영이 머리를 썼죠. 이 기회에 네. 성계를 날리자. 네. 사실 명이 그 땅을 달랬던 거는 일종의 액션일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가져도 좋지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해놨던 거죠. 참고로 명나라의 이때 주원장이죠. 주원장 네. 또라이입니다. 주원장 도라이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원장도 좀 다뤄야겠죠. 네. 주원장이 우리말은 양아치가 황제가 된 네. 몇 케이스 안 되는 네. 케이스죠. 기록을 뭐 다 믿는다고 하면 네. 한 10만 명을 죽여요. 아 진짜 한 10만을 죽입니다. 그냥 죽여요. 그 정도로 도라이. 그다음에 죽이는 이유가 가지각색입니다. 정말 정말 가지각색인데 그냥 한자를 보고 네. 이거 나 비꼰 거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서 죽여요. 몇천 명을 죽입니다. 아 요거 네. 아, 굉장히 흥미로운데 주원장 얘기는 그렇죠. 네. 오늘 다다음 회에 한 번 한번 뭐 다뤄도 좋고요. 주원장 합시다. 네. 하여튼 이거를 기회로 삼는 거죠. 이걸 기회로 삼는 겁니다. 채영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나 채영이야 이렇게 네. 하면서 너 주원장 나 채영이야. 네. 그래서 갑자기 오케이 명나라도 정벌하자. 요동을 정벌하러 가자. 네. 라고 해가지고 요동 정벌 그럼 누가 갈래? 성계야 너 싸움 잘하잖아. 네가 한번 가봐.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낚시 이게 거는구나. 네. 나의 최영의 명분으로 보내려고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아시다시피 좀 허무맹랑해요. 왜냐면 이때 이제 물론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원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진 건 아니에요. 팽팽합니다. 네. 대세는 기울었긴 했지만 네. 무조건 명나라가 이길 거야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쉽지 않기는 해요. 네. 하지만 그래도 명나라는 굉장히 강국입니다. 그냥 신흥 강국이기 때문에 네. 이미 중원은 장악해 있는 상태이기도 했었고 네. 근데 얘네랑 굳이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네. 요동까지 친다라고 하는 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동은 요하 저쪽까지 아래만 안쪽까지를 얘기하는 네.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는 네. 겁니다. 아주 작살 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유명한 네. 사불가론 사불가론을 이성계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그다음에 여름이라 농사지기 바쁘다. 그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외놈들이 가만히 있겠냐. 장만철이기 때문에 전염병도 돌고 뭐 이렇다. 그래서 네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 못 갑니다. 네. 라고 하는데 뭐 최영은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너를 작살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라. 가서 뒤져라 이거 아니에요. 가서 뒤져라. 어. 아, 뭐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최영의 네. 진의를 믿는다면 네. 어 지금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네. 가서 한번 쳐고 와라. 네. 라고 한번 생각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군사력 사이즈만 봤을 때는 계란으로 버이치기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지금 네. 어. 사실 뭐 최정예들은 있었지만 나머지 한 쪽수가 그렇게 많으면 몇만 정도는 이제 징병된 농민병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정예들만 뭐 1, 2만 간다고 하면요 모르겠지만 농민들을 징발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걸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성계가 그걸 따랐어요. 뭐 어떡합니까? 왕이랑 최영이 일단은 가죠. 일단은 가. 안 가면 반영인데. 그리고 이성계는 딱 정예 몇천 명 데리고서 가가지고 타격하고 탁 치고 빠진 거를 전문으로 하는데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군사들 잔뜩 우르르 끌고 가가지고 하는 전투에는 또 사실 특화되어 있진 않았잖아요. 힘들었어. 뭐 진짜로 붙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건 알 수 없죠. 네, 뭐 역사에 뭐 과정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또 의도적인 거예요. 이 세력을 한번 이걸 이기고 오든 지고 오든 일단 한번 좀 질러본 거죠. 최영 입장에서 한번 누르려고. 마치 구름 같은 크림 광고입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은 청정 제주의 마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피부 장벽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향료 무첨가로 피부 자극을 더 줄여서 향료에 의한 알러지 유발 차단했습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은 오일 대신 비즈 왁스를 사용해서 피부에 가볍게 발리지만 흡수력은 더 높였습니다. 깔끔하고 순하게 보습하시길 바랍니다.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가족용 보습크림 네이버에 마치 구름 검색해 주세요. 네. 자, 마치구름. 겨울철 필수죠? 아, 보습크림. 집을 대표하는 온 가족이 쓰는 보습크림 다들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것도 쓰고 계신 게 있을 텐데.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왜냐면 대표 약품들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쓰는 거 있어요. 네, 우리 집은 무조건 피부에 뭐 나오면 세레스톤지. 바르는 거. 어, 네. 먹나면 안티프라민. 아, 그렇죠. 안티프라민이 뭐 국가대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어떤 집은 또 호랑이. 네, 호랑이 연고 네. 많아요. 집마다 집을 대표하는 네. 대표 연고나 크림이 있는데 네. 저희 집은 이제 저희 여동생네 집, 뭐 저희 아버지 뭐 다 마치구름으로 이제 보습크림은 통일이 됐습니다. 저희 집도 화장실에 아예 두고 써요. 화장실에서 샤워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바르고 나오게끔. 네. 맞아요. 자 여러분들 겨울철 보습만큼 피부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다리 허옇게 막 뱀 피부 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특히나 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오토바이를 좀 타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데는 다 막는데 이 발 밑에 발목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이게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맞아요. 꼼꼼히 그러니까 발라야 돼요. 그쪽이 종아리 밑에 쪽이 엄청 트더라고. 아 맞네. 네. 그래가지고 그 되게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르면. 특구 이런 것들은 무조건 방지를 해주니까요. 자, 마치 구름 같은 크림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 환절기로 면역력 약해진 피부는 피부 밸런스 잃기가 아주 쉽습니다. 낙엽처럼 칙칙해진 내 피부가 걱정된다면 아이세라와 함께 시작하세요. 민감한 피부도 오케이입니다. 간편한 사용법과 확실한 효과로 인정받고 있는 프리미엄 수면팩은 고가의 원료인 피테라와 미네랄의 황금 비율로 피부결 개선은 물론 피부 컨디셔닝제가 57.84% 함유되어 있어서 확실한 보습 관리와 세라마이드 MP 성분이 약해진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빙하 머드팩, 자기 전에 간편하게 수면팩, 매일매일 아이세라 클렌징폼까지 완벽한 기초 스킨케어 솔루션 아이세라는 소노코스 닷넷 또는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입니다. 수면팩 좋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많이 드렸으니까 조금 이제 부지런하신 분, 피부 관리에 진심이신 분들은 머드팩. 머드팩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쓰는 폼클렌징 너무 좋고요. 꼭 쓰셔야 돼요. 폼클렌징은 매일매일 쓰는 거니까. 자, 그 중요도를 따지자면 그러니까 가장 자주 쓰는 것부터 따지자면 이제 폼클렌징, 그다음이 수면팩, 그다음이 이제 머드팩인데 아, 이걸 이제 스텝별로 쓰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세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개 구매 한 번에 하시는 게 좀 제일 좋은데 그래도 조금 의심된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 순서는 수면팩 먼저. 맞아. 그다음에 클렌징 폼.
그래도 좋으면 머드팩. 이제 슬슬 연말 선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화장품 네. 세트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패키징도 있습니다. 아이세라는 세트로 선물하면 절대 욕 안 먹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저희 그놈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놈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사주세요. 한번 써서 써보세요. 아, 써쓰면 좋으니까요. 사랑은 여러분의 제품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품 구매로. 네. 자, 왜냐면 유일한 광고로 시작해서 지금 맞아요. 네 개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쉬죠. 한 번도 안 쉬고. 의리의 아이세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이세라 안 사주시면 떠날 세라. 저희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럼요. 손도코스 떠날 세라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아이세라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도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갑니다. 최정예를 끌고 가요. 네. 아, 실제로 갔던 군사들은 최정예예요. 네, 최정예 병사들을 끌고 이제 조민수랑 같이 좌군 우군. 네, 조민수. 마녀에 나왔던 아, 그 사람 말고 총 맞고 아야야야 아! 그 조민수 이때 조민수 프레젠트 이때 조민수도 어마어마한 장수예요. 네. 이때는 최영 이성계 조민수 다 영웅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웅 같은 사람들 아무튼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실제로 이성계가 얘기했었던 게 그 사불가론 중에 많은 것들이 드러맞기 시작하는 거죠. 올라갔더니 이제 장마철이라 가지고 막 비도 엄청 오고 아, 전염병 돌기 시작하고 녹슬기 시작하고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네. 이제 위화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섬. 네. 여기 넘어가면 이제 국정 넘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치는 거죠. 치러 가는 겁니다. 압록강변으로 네. 이제 추측이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위화도에서 회의를 하죠. 오케이 조장군 와보세요. 자 이거 넘어갈 겁니까? 넘어갈 겁니까 말 겁니까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성계가 자 우리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적인 선택이죠 이게 아주. 이게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순진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성계가 네, 여기서 회군한다라고 하는 게 곧 쿠데타냐, 곧 최영과 우왕을 죽이러 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을까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돌아오는 순간 이건 바로 이제 명을 안 받은 거니까 네네네. 바로 역모로 얼마든지 취급받아서 목 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상상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네. 파바를 띄울 수 있거든요. 네. 아 실제로 파바를 띄우죠. 아 지금 못 넘어간다.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갑니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계속 최영 지랄하지 말고 가라 그랬잖아. 계속 이제 가는 거 이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극적으로 막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우리 쿠타탄이에요 뭐 이렇게 하며 뭐 했을 수도 있는데 네. 돌아가는 거를 결정한 순간 최영이 네. 쿠타타 세력으로 찍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반역죄. 네. 와 그 왜냐하면 쫄리잖아요. 최정의 수만을 끌고 올라갔는데 네. 얘네가 다시. 개경을 향해 오고 있다. 근데 최영은 생각을 못했을까? 이성계도 야망이 있는 무장인데 네. 게다가 자기 사병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얘가 변심해서 뒤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최영은 왜 못했을까? 저는 그건 우왕은 원래 바보였고. 그럼 뭐 그렇게 생각. 그래서 네. 그래서 조민수를 옆에 뒀다고 좀 네. 자군 우군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최영과 이성계의 또 관계가 중요해요. 그렇죠. 선후배예요. 서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아 저는 그게 좀 네. 기분 나쁘네요. 왜? 이분들은 그래도 영웅 같은 사람들인데. 그치. 아 선후배 제가 너무 꽂혀가지고 네. 잘못된 예를 들었네요. 이분들은 영웅 같은 사람들입니다. 좀 다르죠. 어쨌든 후배가 선배를 치는 결과로 가니까. 네. 그건 반복됐으면 좋겠어요. 후배가 선배 치러 가는 거 그건 좀 반복됐습니다. 위화도가 어디야? 위화도가 여의도에 있어요. 서초동 회군. 서초동. 아 저는 영웅 같은 사람들과 네. 그들을 비교하는 건 네. 이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아마 좀 설마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뇌에 돌아올 거라는 로직 자체가 성립이 안 됐을 것이다. 변방의 듣보잡이죠. 네. 나처럼 올스타가 아니에요. 최영은 이 당시에 올스타였으니까. 그럼요. 원수입니다. 원수. 고려의 올스타고 네. 변방의 듣보잡이고 내가 겨우 그냥 공천 하나 줘서 싸움은 잘하지만 공천 겨우 줘서 힘없는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된 그런 사람 정도로 본 당대표가 아닐까. 최영의 로직상 치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 자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렇다면 최영이 부족했던 거지. 사람 보, 그 사람의 야망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그렇죠. 리더는. 그거는 맞죠. 사람 못 봤지. 네, 내가 창석이를 열심히 기워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눈에 야망이 보이진 않아요. 감추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치고 가진 않을 거예요. 다른 곳에 다른 쳐도 다른 걸 칠 거야 아마. 거기 칠 때 나한테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거기 원군 지원 요청할 겁니다. 어디야? 상암동이야? 어디야? 거기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거기도 제가 다 망가뜨려 놓고 확실한 상황에서 부를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튼 뭐 뒤통수로 친 거죠. 보면 뭐 형님 네. 혹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전장에서 네. 함께 했었던 네. 그 백전 노장의 네. 선배 그 장군의 뒤에 이제 칼을 꽂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네. 자기 욕망, 정치적 자기 욕망 앞에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죠. 뭐 네. 그다음에 뭐 이성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때 이미 이제 신흥 유신들과의 이제 커넥션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는 이 기회에 그간 내가 묵혀놨었던 많은 이상 네. 정치적 이상도 네.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돌아오는데 최영이 갖고 있는 병사를 이미 너무 믿었기 때문에 다 줬어요. 이성계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도를 방해하는 네. 진짜 소수의 그런 어떤 중앙군을 제외한 게 다 이성계와 조민수한테 있었기 때문에 네. 전투가 벌어지긴 해요. 네. 잽이 안 되죠. 네, 발립니다. 발리고 중앙 정계가 이제 네. 이성계의 손에 장악되게 되는 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어쨌든 최영이 보낼 때는 이성계가 반발할 거란 로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피셜로 이성계가 했을 때는 옆에 사람들이 저는 많이 붙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움직였었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발을 보냈던 게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하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는 뭘 던졌을 때 상대 반응을 보고 내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뭘 던졌을 때 그럼 파발을 보내서 그래 힘들면 들어와 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 씨발 돌아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럼 애초에 나를 사지로 내보내려고 했었구나. 나는 나라를 대표해서 요동을 정보하러 갔는데 내가 돌아간다는 이유로 날 죽이려고 해? 그럼 날 죽이고 진짜 요동 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 결과 끝에 안 나온다면 애초에 나를 보낸 이유가 잘못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이성계 조금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파발은 쌓이는 겁니다. 보내서 파발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이게 나의 미래다 라고 생각해서 돌아가면 파발을 보고 날 쿠데타를 하면 씨바 나 돌아가면 죽네. 야 우리 어차피 우리 운명 공동체고 생활 공동체였는데 우리 돌아가면 죽는다. 그럼 여기 먹자 그냥.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저 얘기 짱 재밌어. 시뮬레이션. 정치인 같은데. 정치 다시 해볼 생각은 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상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내용은 저 또 입만 살아가지고 자기 정치는 자기 정치는 안 됩니다. 자기 정치는 안 됩니다. 근데 감복했습니다. 완전 빠져들었어. 좀 많이 근데 그거는 되네요. 사료에 이제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제 대피셜이니까요. 근데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래도 그거를 이제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 위화도에서의 정말 어떻게 보면 급박한 서로 간의 짱구 굴림이잖아요. 이거를 드라마에서 묘사하는 게 다들 달라요. 묘사하는 게 다들 다른데 드라마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막 비가 오는 막상 갑자기 정도전이 막 찾아가고 기회는 이때입니다. 계속 이제 꼬시는. 네. 사실 이거는 뭐 역사에 기록이 남아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떠한 맥락 속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뭐 이렇게 상상해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뭐라고 하죠. 얼마 전에 나왔던 손혜진, 뭐 김남길 나왔던 고래 얘기 나오. 우영우. 아니. 해적. 예, 해적이. 해적이 그거 그때 위화도잖아요. 그래요? 예, 그때 위화도에서 대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예? 전쟁을 예의 차리고 합니까? 총 마음에 걸리면 큰절 한번 올리고 싸우면 될 거 아닙니까? 닥쳐라. 그 이성계가 아주 그 쩌리로 나오죠. 그러니까 권력이 화신으로 나와서 다 죽이고 이것 때문에 가서 그래서 옥새를 찾는 그게 고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표현되는 것도 있고 아까 김정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유신들이 그냥 간곡히 청해서 이렇게 돌아왔다 이 얘기도 있고 극과 극이죠 사실은. 정도전에서는 그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갔을 때 이성계가 보고 있는 책이 한번 나오는데 그게 정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이었으면 대학을 이성계가 보고 있어요. 막사 안에서 그걸 보고 정도전이 좀 놀라죠. 그 대학은 임금의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 야심이 크구나. 라는 거를 약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드라마에서는. 네. 그럴 가능성은 없죠. 예. 글을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 드라마였어요. 드라마 정도 전 나가자마자 아, 씨발 좆도 없네. 한번 이거 뒤집어 읽고 계셨을지도 몰라. 아니면 뒤집어서 야, 야, 책 잘못 빌려 왔잖아. 이거 말고 연기한 거예요. 워낙 싸우는데 도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좀 그런 거는 힘들지만 네.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는 콜라보레이션이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원래 생각했었던 그 이상을 한번 펼쳐보자. 아, 신진사대부와 함께. 네. 이제 그게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과전법이라고 하는 토지를 네. 한번 개혁을 한번 하자라고 하는 걸 던지는 건데. 네. 그 전에 조민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죠, 예.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는데 죽어. 싸우다 죽었어요? 말하냐, 아니요. 제거됐어요? 아니. 좌시중 우시중으로 이 제형을 제거하는 그렇죠. 데까지는 같이 갑니다. 어. 같이 해서 고위급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이제 팽당해요? 네, 조민수를 제거하죠. 이성계가? 약간 그 항상 그 한국사의 쿠데타들이 몇 번 있잖아요. 네. 항상 비슷한 일은 반복됩니다.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박정희 때도 장도영 있었잖아요. 죽잖아요. 최고죠. 바로 제거. 네네. 왜냐면 자기 목숨 요구하거든. 네네네. 그렇죠. 조민수도 항상 그 드라마에서도 그러죠. 조민수는 항상 옆에서 딸려가다가 갑자기 권력이 생기니까 내 것도 좀 줘. 이성 네가 이 새끼야 너는 그냥 따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죽는 보통 그런 캐릭터죠. 항상 법칙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도 같이 열심히 했는데 그냥 죽여요? 근데 조민수는 그 정도의 야심과 준비된 준비가 없었죠. 준비도 없었고 왜냐하면 이성계 주변에는 그래도 유신들이 꽤 있었고. 그리고 조민수는 뭐 자기가 이게 영모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립하는데 뭐 자기가 한몫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성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게 돼 있었던 거잖아. 이성계도 이성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계도 하긴 그렇겠네요. 이성계도 이 시절에 딱 내가 일단 우왕이랑 그 최영은 제꼈는데 내가 왕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안 했을지 솔직히 몰라요. 그저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러기 힘들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창왕을 안 치는 겁니다. 처음에 창왕은 네. 몇 살이었죠? 아주 어렸죠. 아니, 어린 나이에 창왕을 안 치는 거고 그 다음에도 공양왕을 안 치는 게 언제부터 정말 이성계가 내가 왕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는 이것도 상상의 영역이죠. 네. 언제부터 그랬을지는. 네. 아무튼 그래서 우왕을 쫓아서 창왕을 안 친 다음에 아들이에요. 안 친 다음에 이 시스템을 바꾸는 걸 먼저 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했었던 과전법인데 그 토지 제도의 네네. 개편인 건데 그거를 조준이라고 하는 그 저는 이게 항상 이게 불만인데 이 모든 드라마 이 시기를 다룬 드라마에 정도전 정몽주를 주인공으로 일단 약간 앉혀야 되다 보니까 네. 조준은 항상 약간 조금 네. 그 너무 조연급으로 내려왔는데 그런 인물 아닙니다. 역사적 무게감과 조금 다르게 드라마에서 비춰지는군요. 그럼요. 네. 아, 물론 정도전이 큰 기획을 하지만 토지개혁안을 입안하는 사람은 조준이에요. 그리고 조선의 틀도 조준이라는 사람이 그럼요. 없이는 아마 안 됐어요. 조준이 굉장히 굵직한 큰 사람이에요. 근데 왜 과소평가된 거예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도전과 했다 정몽주가 너무나도 굵직하다 보니까 조준이 약간 급이 떨어지는 상태로 항상 네.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안을 올려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급진적인 안을. 사전 다혁파. 다혁파? 야 토지 똑같이 나눠. 인구수세 봐. 농민수세. 걔네들한테 다 나눠줘. 머리수대로 땅 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는 공산주의자예요. 네. 쉽게 말하면 조준. 그러네. 그렇게까지 급진적으로 탁 던지죠. 네. 이걸 누가 봤겠어요? 아무도 안 봤습니다. 아무도 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종몽주랑도 조금 갈려요. 그 안에 이제 온건파와 이제 급진파로 이제 나뉘어질 때 이때부터 슬슬 그게 보입니다. 너무 급진적이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고려의 뿌리가 아예 흔들린다. 네. 이거 안 된다. 네. 라고 하는 세력들 나뉘는데 조준은 끝까지 이걸 밀어붙이죠. 네. 계속 밀어붙이는데 그게 1차 개혁안은 사실 반려가 돼요. 1차 개혁안은 반려가 되고 2차 개혁안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여러 이제 정치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온건파들이 이제 제거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역사적 과정들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방원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원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네.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드디어 안재모 씨가 네. 네,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재모 씨는 지난 방송에 이어서 바로 또 등장하시네요. 네. 우리는 유아인이죠. 교수님은 우리라니요. 유동근 아닌가요? 아니죠. 유아인이죠. 같은 유씨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뒷이야기 이방원 그리고 조선 초이야기는 다음 방송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